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삶의 이 모든 정황들,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참 많이 이야기하듯이 이 세상은 모순된 삶으로 얽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언가 맞지 않는 듯 보이는 거죠. 오늘 이 전도자가 오늘 말씀 가운데도 모순된 삶을 몇 가지 예를 드는데, 우리 5절,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7절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통치자의 실수와 관련된 또 한 가지 악을 보았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을 높이 앉히고 부자를 낮은 자리에 앉힌다는 것이다. 종들이 말을 타고 앉았고 왕자들이 종들처럼 두 발로 걸어가는 것을 내가 보았다. 통치자들이 실수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실수 속에서 나타내는 현실에서 모순된 삶이 무엇인가? 어리석은 사람을 높이 앉히고 부자를 낮은 자리에 앉힌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부자는 단순히 어떤 물질, 재물을 많이 소유한 그런 의미보다는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어떤 돈을 가진 자가 아니라 이 당시에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근데 세상에서는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 높아지고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낮아지는 현실, 그런 모순된 것을 보았다. 종 7절 말씀해 보니까 종들은 말을 타고 앉아있고 또 왕자들은 종들처럼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사실 맞게 되려면은 왕자가 말을 타고 종이 걸어가는 것이 맞지만, 뭐 종은 말을 타지 타란 법이 없는가, 뭐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뭔가 이치에 맞지 않게 모순된 삶의 결과들, 모습들이 있다. 전도자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앞서 한 4장 정도 됐을까요? 어떤 삶이 모순된 것인가 전도자가 이렇게 지혜를 이야기했을 때 억압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위로자들은 없는 것 같다. 참 이게 모순된 삶의 현실이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것이 복이라 느껴진다면, 우리가 전에도 잠깐만 살펴봤지만 생명이 있는 것이 사실은 복인데, 근데 이 모순된 삶의 현실 속에서는 오히려 살아있는 것보다 죽어있는 것이, 죽음이 더 복처럼 느껴진다. 모순된 삶에서의 그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삶은 이런 모순으로 점쳐질까? 저 모순으로 가득할까?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죄가 이 세상을 망가뜨렸습니다. 죄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해야 될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뒤죽박죽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모순된 삶의 현실을 마주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린 만큼 열매가 맺어지면 좋겠지만 모순된 삶의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오히려 땀을 흘리지 않는 자들이 더 많은 열매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 이 모순된 삶의 현실 속에서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상처입고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린 이 삶의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부서진, 그래서 모든 것이 모순된 삶의 현실처럼 보이는 이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이때,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되고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이 현실,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죄가 망가뜨렸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몸부림쳐야 될 삶의 모습, 삶의 영역은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해야 되고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죄를 경계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정도 오늘 우리는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첫 번째는 죄를 경계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경계한다 하는 방법 중에 이 첫 번째가 죄를 멀리하는 거죠. 가까이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1절, 2절 말씀,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파리가 향유에 썩은 냄새가 나게 하듯이 하찮은 어리석은 짓 하나가 지혜와 명예를 망가뜨린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바른 쪽으로 쏠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쪽으로 치우친다. 여러분, 향유는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입니까? 작은 향유 하나 한 방울이 아름다운 향기를 널리 퍼뜨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귀한 향유에 만약 파리가 하나 빠져서 썩어가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작고 하찮은 파리 하나로 말미암아 향유 전체가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썩은 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무엇인가?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하찮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제거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썩은 냄새가 진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거룩한 향유와 같은 삶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를 향해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향기의 목적은 그 아름다운 향유의 냄새를 널리 퍼뜨리고 영향력을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러한 본연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향유로서의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찮은 죽은 파리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이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삶의 행동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멀리해야 될 것입니다. 빨리 그 죽은 파리를 제거해야 될 거예요. 아무리 하찮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멀리하지 않는다면, 제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모순된 삶의 현실에서 모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찮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죄를 멀리하고 제거하는 복된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을 볼 때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바른 쪽으로 쏠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쪽으로 치우친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그냥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참 재밌게도 사람의 본성은요, 자연스럽게 죄를 향하여 달려가려는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삶을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한 채,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한 채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자연스럽게 부패가 일어나듯이, 자연스럽게 썩어가듯이, 예, 우리의 마음, 세상을 향하여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자체가 온전히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악을 향하여 쏠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죄를 멀리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깨어있어서 내 마음의 방향이, 삶의 방향이 악을 향하여 가려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정말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지 않는다면 이 죄를 멀리할 능력이 우리는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갈 때 이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도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의 삶의 방향이 악을 향하여 가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를 경계하는 첫 번째가 죄를 멀리하는 것이라면 죄를 경계하는 두 번째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가 죄를 멀리하는 삶, 두 번째는 이 죄를 피하지 않고 죄와 맞서 싸워서 이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죄를 맞서 싸워 이긴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어떤 술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술로 범죄치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환경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가요? 옳지 않을까요?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에 갈 수 있는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깨어있는 것은 맞지요. 그러나 내 몸이 일부러 그런 죄악된 삶의 현장에 거하면서 나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죄와 맞서 싸워 이기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죄악된 삶의 현장에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닌 거죠.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능력, 인간적인 힘으로는 죄의 유혹을 쉽게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가? 죄를 경계하는 것이 죄를 이겨야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죄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표현된 어리석음과 지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보게 되죠. 이 어리석음을 죄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어리석음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무엇인가? 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보면은 이 잠언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스스로 솟아나고 생겨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성경적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은 이 지혜가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이 될 때, 그런 자에게 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지혜인 거죠. 마찬가지로 어리석음을 이겨내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듯이,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듯이, 우리가 죄를 경계하여 죄와 싸워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아니고서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 아니고서는,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 아니고서는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내 삶의 죄악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이겨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끝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끝없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능력 없고 힘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 죄를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죄악은 떠나갈지어라. 대적하고 선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9절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 가지 그 행동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구덩이를 파고 벽을 허물고 돌을 캐고 통나무를 쪼개고. 물론 삶을 살아가다 보면 구덩이를 팔 일도 있겠죠. 벽을 허물어야 될 일도 있고 돌을 캐내야 될 일도 있고 통나무를 쪼개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문맥상 이 부분, 구덩이를 파고 벽을 허물고 돌을 캐내고 통나무를 쪼개는 이 행동의 의도를 한번 문맥상 한번 살펴볼 때 어떤 건설적인 또는 선한 의미에서 이 행동을 하기보다는 사실은 어떤 어리석음의 행동이 될수 있는, 그래서 선한 일보다는 어떤 악의적인 행동으로 나가는 모습으로 우리는 상징적으로 좀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죠. 구덩이를 파고 벽을 허물고 돌을 캐내고 통나무를 쪼개는 일이. 여러분, 우리가 죄와 맞서 싸워 이겨야 된다는 그런 의미상에서 한번 이 말씀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일, 그래서 내 스스로 벽을 허물고 구덩이를 파고 돌을 캐고 통나무를 쪼개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가져올 수도 있는가? 그것은 오히려 내 삶에 나쁜 유익이 될 수도 있다. 나에게도 해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하시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왜 억울한 일이 없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나도 받은 것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죠.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구덩이를 파서 그에게 해를 주고 싶은 것이고, 벽을 허물고 허물어서 피해를 주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돌을 캐내서 돌을 사용하고 싶기도 하고 나무를 사용하고도 싶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또 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혜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볼 때,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것이 지혜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삶의 모습이 모순으로 가득 흘러넘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이 그런 지혜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언가 해결하고 내가 죄 문제를 스스로 싸워 이기려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되돌아보고 혹시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방향으로는 가진 않는지 또 내 삶의 모습 자체에는 죽은 파리가 빠져 있듯이 그렇게 죄악의 모습으로 혹시 오염되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돌아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지혜자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끼가 무디고 날이 날카롭지 못하면 힘이 더 들게 마련이다. 그러나 지혜는 일의 능률을 올려준다. 아멘. 예, 정말 그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평소의 삶에 도끼의 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그래서 정말 일을 할 때 일의 능률을 훨씬 더 올려줄 수 있는 삶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지혜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준비된 날카로운 도끼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나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할 때를 위해서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그 등에 기름을 준비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기 위해 노력하고 주님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언제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 나가는 삶 그것이 지혜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나를 준비하는 자의 삶을 오늘 우리는 죄를 경계하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우선시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 죄를 멀리하는 것 그래서 경계하는 것, 죄를 멀리하기도 하고 죄와 맞서 싸워 이겨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어서 모순된 삶의 현실 속에서도 도끼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지혜자의 삶, 죄와 죄의 그런 세상에 가득한 삶의 모습 속에서 경계에 이겨내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